신이 사랑한 예수, 예수는 있다, 그리스도는 대강좌, 오늘은 18강입니다. 이 강좌가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가 끝났어요. 예수의 천국에 대한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2부인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수의 사랑의 첫 번째 소주제가 구원의 광야, 구원의 광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 즉 유혹이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마음, 불혹.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이며 동시에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장소이다는 거죠. 유혹이 없는 곳에 구원도 없다고 아타나시오 성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요, 인생은 고통이다, 생짓고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역시 유혹을 끊임없이 당하셨습니다. 이제 유혹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욕망과 유혹과 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 예수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먼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자기 정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정화를 외치고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삶을 만나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서로 그리고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만나보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의 이 글의 백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 세례자 요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가량 먼저 태어난 구약의 예언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온 인물이에요. 예언서를 펼쳐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러한 표현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야죠. 내가 얘기한다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도 그리스도론 이 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도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체험하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자입니다. 저도 오늘날의 그런 예언직의 임무를 맡고 제가 이렇게 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또 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2월 달에 마르코복음 10번 해드려서 우리 본당에 그룹성경, 마르코복음 그룹성경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8팀, 9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9월이나 그때 10월부터는 요한복음도 제가 또 유튜브 대면으로 하면서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즉 그분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정언자라고 하는 답답합니다. 정언자, 바를 정자, 말씀한 자, 바른 말을 하는 자다, 정언자.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한 예언자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신의 해석자입니다. 신은 뭐냐?
하느님의 뜻, 신의,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갔을 때 요한은 세례주기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됩니다 하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내세워 세례를 요청합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한을 또 훌륭하게 볼 위험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장치, 곧 요한이 사양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요구하는 식의 이야기를 마태오는 정말 해놓은 것일까요? 요한은요, 당대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례운동에 정말 요즘 같으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한마디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이라는 말은 그 말 이름 뜻을 보면 이름 자구의 뜻을 보게 되면 요한은 어떤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사소 뒤에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옛날에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신다. 누가 하느님이?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요한, 세례자 요한의 요한의 이름의 의미예요. 세례자 요한이 유별한 것은요, 그의 인품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당하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라며 구세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확실하게는. 요한처럼 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 정말 그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 때 대화는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일 때 자기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그냥 말만 많고 뭐 그러면은 이건 발전할 수 없고 퇴보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요 분명히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로부터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세례 집전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정화시키고 죄의 사면을 받아 심판 때 새로운 계약의 백성, 하느님의 새 백성으로 재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다교회 다른 종파들도 종말론적인 기대 또 희망을 했지만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운동만이 종말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존재 이유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의 사명 그리고 요한의 선포와 예언활동을 인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그 준비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정직했고요. 의로웠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한 고독과 치열함으로 오로지 구세주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했던 자신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자신은 소리라고 그랬어. 소리. 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도 정말 매력이 넘치는 분인데 세례자 요한도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아름다운 만남, 준비,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축복과 우리의 삶의 사표가 되고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신청과 또 그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분들 좀 인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카톨릭 책방에 들어오면은 강의를 받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한 30년 준비한 거를 굉장히 지금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뭐 다른 데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의를 처음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복음에 비춰서 베네도 16세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의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제가 30년 했던 그런 그리스도론의 관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요. 이건 성경 공부의 차원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만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구독자를 많이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